안녕하세요. 공들의 파파입니다. 제가 미니디스크를 처음 접한 거는 1996년, 7년 이때쯤이었어요. 물론 소니가 그 이전에 개발을 해서 상품화를 했지만은 아마도 저같이 그 당시 학생이었는데 용돈을 모아서 구매를 할 수 있을 가격까지 떨어진 시점이 96년, 97년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CD 레코더라는 게 없었죠. 물론 그 후로는 뭐 컴퓨터든지 아니면 레코딩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나왔지만 미니디스크는 녹음에 굉장히 강력한 매체입니다. 맘대로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트랙도 맘대로 이동하고 이게 녹음되는 방식이 CD처럼 선형 방식이 아니고 TOC,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는 방식이어서 아무데나 써놓고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는 기준으로 트랙을 정렬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죠. 카트리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때가 묻거나 뭐 먼지가 들어가거나 긁히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적죠. 저는 녹음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테이프로 녹음하면 좀 아쉽죠. 100% 아날로그의 테이프 안에 자기의 형식으로 저장이 돼 있는 거를 또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헤더에서 읽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이즈도 쉬 하고 많고 또 테이프 플레이어의 품질에 따라서 레코더의 속도도 일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좀 피치가 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여튼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좀 꿀렁꿀렁꿀렁 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죠. 근데 미니디스크에서는 그런 게 거의 해결이 다 돼버렸죠. 한 방에. 실제로 방송국에서도 미니디스크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제품도 사실 소비자용은 아니고 방송국용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근데 한 가지 가장 큰 단점이 있죠. 사실 나는 제 생각엔 그것 때문에 거의 시장에서 외면받지 않았나 싶은데 뭐냐면은 CD 한 장의 용량이 보통 700메가 정도라고 보잖아요. 700메가바이트에서 16비트 44.1kHz 스테레오 트랙으로 담으면은 약 80분, 70분 정도가 당깁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다시피 이것도 80분짜리예요. 만약에 그 700MB가 좀 더 조밀하게 이 안에 다 쓰였다면은 이거는 700MB CD 오디오 CD와 똑같은 음질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기술이 불가했던가 봐요. 그래서 과감하게 압축을 해버립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 압축이에요. 파일 사이즈를 줄여서 여기다 녹음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뭐 아주 막 하이 피델리티 그런 정말 최고의 음원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싫어. 거부감 드시는 매체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에이, 그거 아니야. 그 압축되어서 안 좋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MP3 파일도 손실 압축이죠. 다행히 제 귀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제 기준으로는 MP3 320kbps 정도 압축한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보입니다. 저는 사실 CD 16비트에 44.1kHz 그 웨이브 파일이랑 320kbps MP3 압축된 거랑 사실 저는 기부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거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같은 맥락으로 MD도 제 귀에로는 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네, 제 귀에는 CD랑 똑같이 들려요. 소리가. 그러니까 아직도 쓰고 있는 거겠죠. 제가 MP3 128 정도 되면 확실히 티가 나고 256은 긴가민가? 320은 저는 똑같은데. 저는 지금 또 물리적인 음향 매체를 플레이할 수 있는 소스 기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LP는 예전에 접었고 CD 플레이어도 하나 갖고 있다가 사실 큰 효용성이 없다 싶어가지고 지금 안 쓰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돌비 S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쓰다가 유지보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정리를 했고 그리고 또 DAT라는 것도 써봤습니다.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두 가지 있었어요. 가정용 2트랙 스테레오랑 그리고 8트랙짜리 스튜디오에서 쓰는 그걸 두 개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그것도 디지털 포맷이기 때문에 음질 면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MD랑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스펙이죠. 16비트에 48kHz예요. 그 포맷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너무 번거로워요. 일단 결과물이 디지털에서 깔끔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테이프입니다. 카세트 테이프처럼 돼 있죠. 그래가지고 돌려야 돼요. 한참 돌려서 녹음하고 또 다시 다음 곡 가려면 다시 또 테이프를 돌려야 되고 이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DAT 포맷도 저는 이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MD 하나는 남겨두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더 이상 앨범을 MD로 발매를 하질 않습니다. 이런 공디스크를 가지고 녹음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디지털 포맷이기 때문에 녹음을 거의 원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로 쏴서 녹음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가 쓰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방송국에서 사용하던 소니 MDS-B5라는 모델이고 대부분의 MD는 녹음 기능이 있는데
디지털 입력을 지원을 합니다. 보통 광 입력을 지원을 하죠. CD 플레이어에서 광 출력 또는 노트북에서도 광 출력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노트북을 쓰는데 광 입력을 여기를 해서 레코더를 활성화시키면은 디지털로 녹음이 됩니다. 네, 디지털이기 때문에 장점이 녹음 레벨을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계는 프로 장비용이라서 그런지 광 입력이 없어요. 대신 AES EBU라는 단자가 있고 또는 저 코엑셜이 들어있는데 저는 간단한 그 컨버터를 이용을 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녹음하는 방법은 맥북 프로 노트북에 광 출력이 있어요. 그거를 AES EBU로 변환을 해서 MD에다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 MD 플레이어 레코더 같은 경우에는 광 입력을 바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번거롭게 컨버터를 쓰실 이유는 없습니다. TOC, Table of Contents라는 파일을 별도로 관리를 해요. 그 파일에서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을 지정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트랙을 지우거나 아니면 트랙을 옮기거나 이런 편집이 굉장히 편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뭉칠 수도 있고 쪼갤 수도 있고 그리고 CD 플레이어와는 다르게 테이블 오브 컨텐츠에 타이틀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ABCDEF 1, 2, 3, 4, 5, 6, 7, 8, 9 이거를 키만으로 입력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제가 가진 거는 프로 장비답게 여기 키보드 입력이 있습니다. 좀 예전 키보드긴 하지만 PS2 키보드를 입력해서 아주 간편하게 앨범 이름이라든지 트랙별 노래 이름을 아주 쉽게 쳐넣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음질은 굉장히 좋고 쓰기 편한다는 장점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것도 로딩을 할 때 메커니즘을 통해서 로딩을 해야 되고 또 안에서 모터로 얘를 돌려야 되고 그리고 광 센서로 얘를 읽어야 되잖아요. 픽업으로 레이저로 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디지털이긴 하지만은 이제 물리적인 움직임을 통한 작동이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언젠가는 고장이 한 번씩 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타입의 로딩 기계에서는 로딩할 때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블링 기어를 쓰는 게 아니고 중간에 고무링을 쓰거든요. 고무링이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삭습니다. 그럴 때 대표적인 증상이 로딩을 할 때 끽끽끽끽끽 하는 소리가 나요. 이것도 예전 소음이 굉장히 점점 심해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로딩이 안 되더라고요. 적당한 사이즈의 고무링을 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고무링은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사이즈의 고무링이 합쳐진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파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제품명으로 검색을 하면은 뭐 미국 이베이 같은 데에서 굉장히 싸게 팔아요. 뭐 링 하나에 뭐 비싸봤자 만 원일 거예요. 하나에. 그리고 옵티컬 레이저 광학기기이기 때문에 픽업의 수명도 있어요. 사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픽업도 막 교체를 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샘플 음악을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근데 별 의미가 없어요. 뭐 유튜브 편집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거라 뭐 이게 별 의미는 없겠지만은 한번 그래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를 네. 그리고 좀 원래 좀 큰 원래 다른 앰프에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오늘은 테스트용으로 요 앰프에다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